캄캄한 철로 위에 지하철 전동차가 멈춰섰습니다. 철로로 뛰어내린 승객들이 100여 미터를 걸어 승강장으로 대피합니다. 어제 퇴근길에 발생한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중단 사고입니다. 운행은 1시간 정도 지연됐고 승객 800여 명이 빠져나오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뒤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걸 들어보니까 앞쪽에서 불꽃이 번쩍였어요. 서울 메트로는 어제 사고는 전동차에 설치된 고속도 차단기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 차단기는 이상전류 등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차단기의 절연 성능이 떨어져 단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방송장치 퓨즈가 파손됐고 대피 방송도 불가능했습니다. 주로 1호선, 4호선 전동차 32개 편성에 대한 고속도 차단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고속도 차단기는 지난 1997년 교체된 이후 19년째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사고 전동차는 하루 전 검사 때도 문제가 없었다며 정밀 조사 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